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선물 나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담인데요. 이선향님 주셨습니다. 전 남친한테 향수를 선물로 받은 적 있는데요. 남자 향수더라고요. 친구한테 받았는데 자기는 안 쓴다면서 저 쓰라고 줬는데 완전 남자 향이 느껴지는 향수였어요. 이제 때로는 남자 향수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긴 맞아요. 해요. 그래요? 중성적인 느낌 때문에 있긴 한데 그래서 남녀 같이 쓰는 향수도 네네, 있고 네네. 근데 이제 이분이 느끼기에는 너무 남자 향수였던 거죠. 그렇죠. 약간 근데 그런 거일 수도 아닐까요? 약간 뭔가 너가 이런 거 뿌려서 주변에 남자들이 안 붙게. 아 그런 너무 갔나요? 큰 뜻이? 너무 갔어요. 그건 진짜 너무 갔어요. 아 그렇게도 네. 생각할 수 있네요. 네, 뭐 잘 포장하면. 어 그렇네요. 포장은 네. 진짜 잘하시네요. 아, 생각도 네. 못했어 그런 네. 의미로는. 네, 박스하는 이제 포장맨이라서요. 아하 1227님. 네 저는 예전에 연애할 때 남친에게 면도기를 받았어요. 면도기 왜 준 거지? 저는 여자인데 말이죠. 이거 뭐 어떻게 겨털 같은 거 깎을 때 쓰는 거 아니 다리 털 깎을 때 쓰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 선물이랑 바뀐 거 아니에요? 향수가 나요, 면도기가 나요? 향수요. 그래 향수가 낫지. 네. 그렇네. 예. 정순남님. 전 남친이 발가락 양말을 생일날 선물해줬어요. 이거 괜찮잖아요. 그 당시 하루 종일 서 있는 일을 해서 무좀이 생길랑 말랑 했지만 뭐지? 너무 대놓고 발가락 양말은. 아니 그래도 뭐 요거는 뭐 예쁜 쓰레기 선물은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근데 또 이제 괜찮아. 발가락 양말을 써보면은 예. 매력에 빠져요. 와. 이게 약간 한때 신지 않았어요? 한때 좀 신었죠. 네. 한때 저는 뭐 이제 그게 또 무좀을 위해서 네.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편해가지고 쓰다가 왜 다시 돌아왔어요? 집이 다 잃어버려가지고 발가락 양말을? 네 그러다가 다시 사고 싶지는 약간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 때는 정말 편해서 자랑했었어요. 예. 막 이렇게 안 했었으면 좋겠었어요. 네. 6150님 결혼 2주년 따끈한 신혼을 보내던 어느 날 부부의 날 기념으로 남편에게 파리지옥을 받았어요. 도망가더라도 파리지옥처럼 앵겨붙을 거라는 의미로요. 정말 잊지 못할 선물이라고요. 네. 아, 죄송한데 저희가 오늘 주제가 잊지 못할 선물인데 정말 이거 네, 그래. 다른 의미로 또 잊지 맞아. 못할 선물이네요. 이런 문자 안 받아요. 예. 5981님 예. 전 예전에 먹지도 않는 술과 피지도 않는 담배를 받은 적 있어요. 아 이게 진짜 이쁜 쓰레기네. 근데 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남친이 자기 나중에 술값 이랑 담배값 떨어졌을 때 저 준 거 쓰려고 준 거래요. 그러니까 맡겨놨다가 다시 네. 내가 쓰겠다는 의미로. 근데 이제 이게 술을 안 마시는 사람한테는 좋은 술이 진짜 집에 짐인 거예요. 짐. 그렇죠. 이 호불호가 갈리는 선물입니다. 그쵸. 술은. 저도 술을 잘 안 찾는데 술 선물 좀 많이 받아서 와인만 집에 한 8개 있을 거예요. 조금 주세요. 예. 그 뭐 원하시면 뭐 당근 하시죠. 아 맞아. 그래서 중고 네. 마켓에 파는 분도 네. 계시고. 아, 그렇죠. 우리 비디오 스타 MC들도 김숙 씨하고 저는 술을 안 마시니까 네네. 술 선물이 들어오거나 뭐 와인을 받게 되거나 샴페인 받으면 다 박나래 씨 차로 실린 거예요. 아. 그냥 집에도 가져가지 않아. 그냥 바로 실어. 그런 거 같아. 그 되게 좋은 친구죠. 너무 좋은 친구. 너무 좋은 너무 좋은 친구죠. 정말 좋은 친구죠. 그렇게 되더라고요.